쌤이 얘기를 하나 할게. 선생님이 대치동에 수업을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야.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10반을 개강했는데 9명이 모였어요. 10반을 개강했는데 9명이 모였어. 5반은 폐강하고 5반이 1명,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차차 시간이 가서 2008년쯤 되니까 한 반에 이제 뭐니 한 25명, 30명쯤 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김 선생 이제 조교 둬야지 이렇게. 이전에는 선생님이 출석 부르고 선생님 숙제 나눠주고 하면 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래서 나에게도 조교가 이러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조교를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바로 첫 번째 떠오르는 애를 가지고 바로 그냥 전화했어. 너난 조교해라라고. 그게 대학생일 때. 걔가 대성학원에서 내가 가르쳤던 삼수생이었는데, 걔가 이걸 지켰어요. 그지? 걔는 무조건 6시간 자야 돼. 그지? 근데 6시간 자는데 잘 들어봐. 학원 잡시간이 10시까지야. 오케이? 그러면 보통 자습을 하면 9시 50분쯤 되면 책상에 들썩들썩해요. 집에 꿀밭도 안 놓았나 봐. 그지? 뭐 빨리 가고 싶었어. 뭐. 이때 얘는 뭐니? 귀마개를 준비합니다. 귀마개를 딱 꽂아요. 계속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해요. 오케이? 자습은 10시까지지만 학원문은 10시 이후에 닫아요. 법적으로는 10시까지야. 오케이? 그럼 이제 애들이 다 빠져나가죠. 얘는 흔들림 없이 자습합니다. 10시 40분이나 50분쯤 되면 반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오세요. 그럼 그땐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가서 공부를 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다 봤답니다. 그래서 11시 20분쯤 집에 가요. 학원 문 닫을 때 셔터 내리기 직전에 나가요. 얘가 지방이라서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공부 안 하겠다는 철저한 의지. 오케이? 그래, 가서 씻고 잡니다. 그리고 5시 반쯤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학원 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10년 전쯤에는 그 저녁 급식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6시 마치면 밖에 나가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 먹고 들어와야 돼. 그 학원 바로 앞에 김밥 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을 많이 쓰겠니? 그지? 얘가 이제 줄 쓰다가 보니까 한 일주일 줄 쓰니까 자기 삼순데 이줄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얘가 수완을 발휘해요. 일요일 날 김밥 카페 그 사장님이 한가하실 때 아줌마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머니 제가 삼순대요. 줄 쓰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저 참치김밥만 먹을게요.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옆에 참치김밥 하나만 딱 놓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줌마가 기특했던지 콜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딱 동치잖아. 그럼 불이 다 켜내려와요. 그래서 참치김밥을 집어요. 이미 계산된 거잖아. 도둑놈 아니야. 집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니? LG25에 가서 뭐야? 슈스 한 잔을 삽니다. 그리고 LG25의 그 벤치 앞에서, 그죠? 예. GS25지. 그 당시에는 LG25였어.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성 있니?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니, 거기에서 주스하고 참치김밥 먹어요. 5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공부해. 이렇게 하면서 6시간. 오케이? 너희 부모님께서 6시간 자서 공부하는 게 되겠니라고 하는 건 네가 이렇게 안 살기 때문이야. 그지? 밥도 1시간 먹고. 그지? 가끔 가다가 TV도 보고 이러면서 6시간 지키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고3인지 의심스러운 거지. 그지? 야, 이렇게 해야 원하는 대학 가. 됐어요? 만만치 않아. 그지? 원하는 대학 가는 게 쉬운 줄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됐어요? 6시에 일어난다. 어때? 내일 6시 기상.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니까짓 게 무슨 내 인생을 바꿀 것 같니? 이런 얘기인데. 왜 6시 일어나라고 하냐면, 자, 나도 종합반 수업을 많이 해봐서 1, 2교시에 네 상태를 잘 알아. 그지? 1, 2교시 10시까지잖아. 그지? 보통 반은 좀비죠. 그지? 근데 이 시간에 국어는 이미 끝나요, 수능날. 그지? 이 시간 국어 끝나. 너희 보통 학교 가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이제 몇 교시야? 3교시부터야, 그지?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보통 7시 이전에 7시 왔다 갔다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자들이 모두 다 얘기해. 어?
자고 난 지, 눈 뜨고 난지 3시간이 지나야 머리가 100% 돌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7시, 6시 50분 이렇게 일어나니까 10시쯤 되니까 아,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1교시는 좀비. 그지? 수능은 이때 치는데 국어는.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5시 40분에 일어나지. 확 앞당기는 거야. 요즘 방학했니? 학교 가면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교실 열쇠를 네가 차지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문 열고 해라. 그럼 이제 애들이 사진 찍어 옵니다. 셀카로. 탈락탈락 하면서. 그지? 선생님, 우리 반 교실 키는 내 것이 되었어요. 뭐 이러면서. 훌륭하죠. 열고 네가 자면 안 돼.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침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침에. 연필통 숙제장 받았죠. 그죠? 그것도 아침에 하면 꽤 시간 걸려요. 됐어요. 올해 양이, 공부할 양이 많을 거예요. 그지? 그거 하고 기출문제도 공부하면서 아침에 국어공부를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하세요.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최대한 책상에 학교 책상이든 뭐 그지? 독서실 책상이든 방학 때는 어쨌든 간에 언제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앉아서 국어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한 3개월 걸립니다. 제일 처음에 1개월은 자다가 졸아요. 읽다가 졸아. 그걸 읽다가 밑줄도 사선을 긋고 막. 그지? 이렇게 하다가 그게 3개월쯤 지나야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니 수능 1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다 거짓말이지. 1개월 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수능 전날 잠을 푹 자리란 보장이 없어. 수능 전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어났어. 이런 애 거의 없어요. 찌뿌둥하고 3, 4시간 자고 수능장에 가요. 그죠? 그때도 1년 내내 6시 일어난 애들이라면 생체 리듬이 있어서 그 전날 잠을 조금 덜 잤다 하더라도 8시 40분 되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승부처야. 오케이? 6시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6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안에 12시쯤에 자는 게더 힘들어요. 왜 12시에 자는 게더 힘드냐? 그래, 너의 폐인은 뭐냐라고 하면 주로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6시 기상에 실패했어요와 하나는 뭐니? SNS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 SNS 유튜브 이런 거 수험 생활에 별로 필요 없거든. 그지? 네가 진짜 네 인생에서 큰걸 원하면 인생도 거래야. 그지? 네가 저 거대한 걸 원하는데 네걸 하나도 안 주려면 이 거래가 성사될 것 같니? 이건 놀부심보지. 아무도 너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않아. 그지? 거대한 걸 얻으려면 네 전부를 줘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야, SNS 유튜브 그게 뭐가 필요하니? 수험생에서. 그거 던지세요. 그지? 그래야 저걸 얻어. 그까짓 거 던지라고. 됐어요? 이거 하는 건뭐 때문이냐면 아, 내가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도 보상의 시간을 줘야지 이러면서 하는 게 SNS 유튜브야. 이 말은 무슨 말은 국어공부 자체나 공부 자체가 넌 견뎠단 뜻이야. 견디다. 즐기다가 아니라 견디다였어. 그러니까 너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근데 공부가 재밌으면 이거 견디는 게 아니고 즐거운 거야, 공부 자체가. 이걸 느껴봐야 돼, 네가. 해봐야 느껴, 해봐야. 이렇게 해봐야. 됐어요? 이런 거 버리세요.